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방이요. 자, 이제 수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많은 조가량을 올리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전투적으로 해루질을 해야만 자, 많은 조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의욕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남쪽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거제에 왔습니다. 거제. 자, 이쪽에서 일단 나오는 것들이 좀 돌문어, 돌문어가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삼점꽃게가 요즘 조금 시즌이라서 삼점꽃게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남해네요. 여기 바로 앞에도 큰 물고기들이 있네. 뭐 잡았어? 오, 첫 수는 주먹골뱅이입니다. 골뱅이 엄청 크죠? 자, 확실히 남해입니다. 막 나옵니다. 자, 또다시 골뱅이. 이 통에 넣어줘. 자, 오늘 첫 수는 골뱅이였어요. 자, 서해에도 있는 골뱅이가 남해에도 있습니다. 어이구. 아, 뜨거운 밤 보내고 있는 우리 안경만두개 커플. 자, 굉장합니다. 자, 저희 와이프랑 같이 동출을 나왔는데요. 물고기가 너무 이쁘다고 난리예요. 아니, 남해안 골뱅이는 자, 더 맛있지 골, 않겠어? 골뱅이 일단 와이프가 골뱅이 4마리 잡았습니다. 4마리. 남해안 골뱅이는 더 맛있을 거라면서. 자, 예. 오이, 삼점꽃게. 와, 삼점꽃게인데 사이즈가 작아요. 이 삼점꽃게 왜 삼점꽃게냐면 여기 보시면 점이 3개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사이즈 작아. 보내줄게요. 자, 보내주겠습니다. 가라! 어? 이 박스피쉬? 박스피쉬! 자, 얘는 박스피쉬라고 해가지고 보고 종류인데 엄청 단단해요. 와, 오이! 도망갔네? 자, 솔 좋은 개들. 보이죠? 우와. 박하지죠? 와, 쓸데없는 박하지. 아주 쓸데없어. 아, 여기 성게밭입니다. 성게밭. 성게밭. 보이세요? 이 거뭇거뭇한 거 다 성게입니다. 다 성게. 이야. 오, 자, 여기 삼점꽃게 하나 보입니다. 잡겠습니다. 삼점꽃게죠? 자, 삼점꽃게가 꽤 많이 있어요. 요즘에 삼점꽃게가 좀 나오는 시즌이 시즌. 와, 와이프가 삼점꽃게 안수했습니다. 삼점꽃게 크네요. 다리가 오다가 잘렸어. 와이프가 의외로 잘 잡아요. 선방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선방. 골뱅이다. 오, 얘도 대왕이네. 자, 주먹골뱅이 하나. 자, 골뱅이 하나 더 잡았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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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이. 우와, 엄청난 사이즈의 골뱅이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예! 오! 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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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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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 못 잡았어. 광어. 아, 족대 있었어야 되는데. 옷 만져졌어. 광어가 있었다고? 엄청 컸는데, 아,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쉽다. 골뱅이 하나 더. 자, 와이프는 꽃게 한 마리 잡았고요. 골뱅이. 골뱅이 한 마리 더. 어, 골뱅이죠? 자. 자, 꽃게 한 마리 더. 자, 골뱅이 하나 더. 광어가 광어처럼 생겼지? 광어는 완전 광어처럼 생겼지?
아니 그냥 올라와 있어. 횟집에 누워있듯이 누워있어 얘가. 그걸 못 따랐다고 누워있는 거야? 눈치가 너무 빨라. 눈치가 너무 빨라. 찍기 전에 도망갔어. 골뱅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자, 골뱅이 한 마리 더. 자, 골뱅이 한 마리 더. 잡았죠? 왜? 골뱅이 아니야? 골뱅이 놓치면 그 자리에 있지 뭐. 골뱅이 길이 엄청 많아. 이렇게 일직선으로 길 나온 거 다 끝에 보면 다 골뱅이야. 여기가 지금 골뱅이 길인데 골뱅이 있을 거예요. 없나? 있죠? 역시 골뱅이 길 끝엔 골뱅이가 있죠. 어이구, 야 너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박하지. 와 얘는 꽃게만 하다. 꽃게만 해. 와 대박. 너무 큰 거 아니야 너? 아, 여기 3점이 큰 거 하나 있네요. 자, 우와 큰 3점이 큰 3점이 1타 쌍피로 짝짓기 하고 있는 거 적었습니다. 어? 동아! 휴대폰 잡았어. 노트5야 노트5 KT 노트5 휴대폰 주인분 제 영상 보시면 어휴 찾으러 오세요. 어? 뭔데? 어? 어? 우와 잡혔어. 빨리 들어. 너 됐습니다. 자 돌문어 한 수. 자 돌문어 한 수. 문어가 모래맛에 왜 있지? 이런 놈이네 이거. 아, 야, 와이프가 오늘 하드캐리 대박. 장가를 잘 왔어요. 자, 오늘 컨텐츠는 와이프가 살립니다. 아, 됐어. 이제 마음이 가벼워. 마음이 가벼워. 여기 있다. 자, 골뱅이죠? 골뱅이요. 자,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엄청 커요. 골뱅이 한 수 더. 자, 골뱅이죠? 여기도 골뱅이 한 마리 더 있죠? 자, 여기도 골뱅이 한 마리 더. 골뱅이 뭐 널렸어요. 여긴 골뱅이 안 먹나? 그만 잡아, 봉아. 가자. 자, 오늘도 즐겁게 해루질했습니다. 자, 조과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 보내드리고. 자, 오늘의 조과입니다. 자, 목표물로 문어 말씀드렸는데, 문어. 자, 문어를 말씀드렸는데, 문어 한 마리밖에 못 잡았고요. 나머지 이제 3점 꽃게들하고, 골뱅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목표로 잡아왔던 문어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이걸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으로 출발.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와이프하고 거제도를 가서 3점 꽃게하고 골뱅이, 주먹골뱅이죠? 그리고 돌문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돌문어를 가지고 자 문어 초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간단 레시피 문어 초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어 손질을 시작할 건데요. 문어 같은 경우에는 점액질에 독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이물질을 조금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밀가루로 점액질이 아예 안 나올 때까지 두세 번 정도 박박 치대면서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붉은 소금으로 먼저 이물질을 좀 제거해 주겠습니다. 빨판 쪽에 좀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판을 중심으로 소금으로 치대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질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소금으로 한번 이물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손질해 주시면 되시면 돼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머리 쪽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내장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자, 이 내장을 마찬가지로 제거해 주시면 되시면 돼요. 낙지 같은 조그만 두 종류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두꺼우니까 마지막은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컷팅. 자, 나머지도 깔끔하게 제거해주고요. 다시 머리를 뒤집어주시면 문어. 자, 그리고 눈도 누르고 자르고. 자, 이쪽 눈도 누르고 자르고. 자, 마찬가지로 입입니다. 입. 자, 눌러주시면 입이 나오죠. 자, 입이 낙지 뭐 이런 거랑은 성이 다르죠. 자, 마찬가지로 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가루를 넣고 밀가루로 채면서 점액질이 안 나올까지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문어 손질이 완료됐습니다. 자, 문어를 삶을 때는 같이 물에다가 무를 조금 썰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맛술을 같이 넣어주시면 맛술이 비린내를 조금 제거해주고 무가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어가 조금 야들야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끓는 동안에 무를 조금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 무가 제가 다 쓰고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자, 이걸로 일단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물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아까 준비해놨던 무를 넣어주시고, 자, 해산물 할 때 꼭 필요하죠. 미딩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자, 이제 문어를 넣는데 자, 문어의 다리부터 퐁당퐁당해서 다리가 조금 예쁘게 말릴 수 있게 자, 꽃 모양으로 말릴 수 있게 말아주고요. 자, 이렇게 꽃모양으로 말리게 되면 이제 뒤집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뒤집는 이유는 머리 쪽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골고루 익을 수 있게 뒤집은 상태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혀주시는 시간은 5분 10분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보다 문어를 딱 익혔을 때 이렇게 찔렀을 때 좀 안 들어가거든요. 쑥 잘 들어가면 그때 꺼내주시면 되세요.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가끔씩 찔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안 들어가던 게 지금 이제 잘 들어가죠. 자, 이때 이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마를 데쳐줍니다. 자, 다시마를 데쳐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줄기 데치지 마세요. 줄기. 줄기는 국물용이고 이거는 같이 드시는 용이기 때문에 이파리 쪽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데쳐졌죠? 자, 꺼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야채 조금 준비하고 이제 소스 만들어서 뿌려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니까 준비해보죠. 일단 오이는 줄기들 제거해주시고 오이는 반 정도만 쓰겠습니다. 자, 오이는 아주 얇게 곁들여 드실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양파 그리고 다시마. 다시마가 저희 집에 있는 거 살짝 두꺼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하실 때는 조금 더 얇은 걸로 해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마는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제가 가장 못하는 플레이팅. 고추는 소스에 넣으셔서 같이 드시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 집은 애기들도 같이 먹기 때문에 고추는 썰어서 따로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는 따로 모아놓겠습니다. 저희 집은. 자, 이제 문어를 손질하겠습니다. 문어는 얇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대가리 잘라내고요. 자, 다리 하나하나 자를 거기 때문에 다리를 좀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가리를 기준으로 하나씩 썰어내주시면 되죠. 자, 이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소스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참소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레몬즙 하나. 자, 소스 완성. 자, 만드신 소스를 부어서 양쪽에다 부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자, 이제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가 문어 잡아온 거 먹을 거예요? 네. 먹고 싶어요? 네. 엄청 먹어. 자, 그러면 수아가 먹어보세요. 문어 잡고. 좀. 쫄깃하고 맛있어요. 또 먹을까요? 시오. 시오도 문어 먹을 거야? 요거 잘라서 주세요. 아니, 요거 말고 요거 잘라주라고요. 안 나와. 밑으로 앉아야지 나올 것 같아.
앉아 있어야 나올 것 같아. 진지해. 쫄깃하고. 맛있고 조금 달콤해요. 조금 달콤해요? 저도요. 저도. 또 먹을 거예요? 저도요. 좋아요, 씨. 또 먹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어 먹을까 이제? 네! 안녕! 그자 지효도 안녕! 안녕!